버스크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크의 체력과는 한 55 정도로 해두도록 하고요. 버스크의 핵심, 만피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지. 만피를 유지하게 되면 저것을 맞았을 때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피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거 다음 이제 한 8초 되면은 버프를 슬금슬금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에 시작이 될 텐데요. 그냥 빠르게 보조를 키시고 빠르게 딜을 넣어주십니다. 자, 패턴이 시작되면 우측으로, 좌측보다는 우측으로. 딱 봐도 범위가 우측이 더 넓지요. 자, 그 다음에 링 오브 썸을 잠시 활용을 해주십니다. 만피가 유지되면 맞아도 죽지 않지요. 그 다음 턴에 링 오브 썸을 바꿔놨죠. 호크볼 하나 정도의 링 오브 썸을 써주십니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패턴이 바로 들어가게 생겼네요. 패턴은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자, 다음은 웨폰으로 반지를 바꿔주시는데 패턴이 시작됐죠. 눈으로 보고 피하시면 됩니다. 목을 앞에서 잡아주시고 얘가 이걸 할 때 피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피해주시고 다 못 잡고 그럼 이렇게 시작이 되지. 의지 써서 데미지 들어가기에 나가주시고 아우 아프다. 반지는 리레를 준비하도록 하지요. 바로 시작합니다. 호크볼 하나 정도. 아우, 됐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세 번. 두 번 하기도 한데. 세 번 하겠는데 두 번 하겠는데 또 살금 올려주시고 아 아깝다 호크볼 하나 오른쪽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에 암흑을 들어갔어요. 당황하면 죽어요. 천천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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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이럴 때 없어서 그렇지.
다음은 링 오브 서머 웨폰으로 합시다. 이제 쿨이 맞을 것 같아. 웨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하겠네. 금방 터지는 거 보니까. 당황하면 죽어요. 때려주시다가 ICBM이다 한번 던져주고 다음은 링 오브 썸 여부 두번인 것보다 그죠? 세번만 바로 나옵니다. 버프 올려주시고 모빙 살금살금 5초 ICBM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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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 말아요. 점프 점프 당황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있어요. 아파요. 그만드리세요. 아파요. 그만드리세요. 아파요. 다음 리레이를 준비해야 되는군요. 다음 리레이를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아, 얼음 덥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력 악먼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딜을 하도록 하지요. 아, 무섭게 스킬. 끝. 아, 이제 거대한 공포를 먹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아, 액을 껴주시고. 다음에. 행운을 드시고 거대한 공포를 먹으실 준비를.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거대한 공포에 에스텔라 이어링이 나왔군요. 아, 거대한 공포 요새 얼마나 하나. 거대한 공포 가격이나 물어볼까나? 아이고, 이거 300억이네. 이거 300억에 팔아야 되겠구만. 에스텔라는 6,500이로구만. 거대한 공포 먹는 거 의렵지 않습니다. 운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지. 아이고, 아이고, 대드론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